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해피 스마일 바이러스 MC 은별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데일리온 맹호클럽의 맹호 황유석 전문가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전문가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또 일주일 만에 뵙네요. 네. 네, 이렇게 저희가 일주일 만에 찾아뵙게 됐는데 아 전문가님 벌써 네. 삼복 중에 두 번째 복인 중복이 찾아왔습니다. 전문가님께서는 오늘 닭 한 마리 드셨나요? 저는 오늘 갈비탕으로 대신했습니다. 아, 요즘에 닭 대신 갈비탕도 많이 드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시청자분들께서는 뭐 오늘 한 닭 하셨나요? 사실 주식으로 수익 많이 나서 닭 한 100마리, 1000마리쯤은 그냥 사고 싶은데 요즘 우리 시장이 그렇게 녹록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도 기관과 외국인의 매도세도 파랗게 질려버리고 말았습니다. 어떡할까요? 네. 더위 먹은 장세라고 할까요? 그래서 환율이 급등하고 외국인 기관 매물이 쏟아지면서 시장이 굉장히 힘들었어요. 아마 많은 분들이 오늘 그 고민을 하셨을 것 같아요. 앞으로 계속 투자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래서 오늘 제가 좀 그 시원하게 답을 드리려고 많이 준비를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 정말 주식시장에도 닭 한 마리씩 다 드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중복은 지나갔지만 말복에는 수익이 가득해서 닭 100마리, 1000마리쯤은 그저 시켜 먹을 수 있을 정도로 수익 잔치를 벌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식 맹호 황인석 전문가님과 함께 수익으로 가는 길 알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종목 상담 1, 2부 2시간 연속 방송으로 진행되고 있고요. 지금은 1부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고민 어디로 보내면 되냐고요? 전화, 문자, 유튜브 상담이 활짝 열려 있는데요. 전화 상담은 02372-0256번입니다. 상담 접수해 주시면 전문가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볼 수 있고요. 제가 돌림판 돌려서 선물까지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복날이니까 제가 치킨을 최대한 뽑아보도록 할게요. 조금 더 간편한 상담 방법은요. 문자와 유튜브가 있는데요. 문자 상담은 건당 100원의 문자 샵 3772번이고요. 유튜브는 실시간 채팅창에 댓글을 남겨주시면 됩니다. 종목명과 비중, 매수가 이 세 가지를 다 적어야지 상담이 가능하다는 점 기억해 주시기를 바랄게요. 문자 상담 같은 경우에는요, 저희가 선물까지 챙겨드리고 있습니다. 종목 상담하신 분들께서는요, 햄버거 쿠폰, 커피 쿠폰을 받아가셔야 되니까요, 샵 3772번으로 확인 문자까지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문자 상담 같은 경우에는 모든 상담 중에 가장 먼저 진행이 됩니다. 지금 보내주시면 상담에 당첨될 확률이 더욱더 높으니까요. 아, 난 정말 상담이 급하다 하신 분들은 샵 3772번으로 지금 바로 문자 보내주시길 바랄게요. 사실 이렇게 저희가 한 시간 동안 다양한 이야기는 하고 있는데 시간이 너무 짧거든요. 저희 어떻게 하면 더 이 방송 시간 외에도 함께 할 수 있을까요? 네. 제가 그 방송이 끝나는 대로 이제 무료 공개 방송을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시장이 굉장히 힘들잖아요. 지금 수익 내기가. 그래서 이런 어려운 시장에서도 수익을 낼 수 있는 강력한 테마주를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하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주식 매물 황유석 전문가님과 함께한 이 한 시간이 너무 짧게 느껴지셨다면요. 온라인 무료 공개 방송에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샵 3772번으로 참여 두 글자 보내주시면요. 접속할 수 있는 링크와 방법을 저희가 알려드릴게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장중에 함께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요. 바로 노란톡 오픈 채팅방을 통해서입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께서는요. 샵 3772번으로 맹호 혹은 황윤석 이렇게 적어서 지금 바로 문자 보내주시기를 바랄게요. 아, 정말 황윤석 전문가님과 함께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 지금 알려드렸는데 하나도 놓치지 말고 다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종목 상담 1, 2부 이제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할게요. 준비되셨나요? 네. 네. 종목 상담 1, 2부 출발! 자, 오늘 시장 아마 많이 힘드셨죠. 보면서 아, 내가 주식 투자 계속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생각하신 투자자님들 또 시청자님들 많이 계셨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 시장 이제 그 마감 시황 정리를 하기 전에 제가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리고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종목에 대한 궁금증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근데 시간 제한으로 인해서 방송이 끝난 이후에도 저랑 소통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샵 3772번으로 참여 이렇게 보내주시면 그 링크를 보내드리니까요. 그 링크를 클릭하고 들어오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무료 방송 그 입장 가능한 링크를 보내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또 공개 방송에 나는 직접적으로 참여하고 싶다 그러시는 분들은 이제 포털 사이트에서 종목상담 119를 검색하시면 돼요. 종목상담 119를 검색을 하시면 그 종목상담 119 나오고 이제 은별씨 사진 밑에 쭉 내리다 보면 무료 방송에 이제 제 사진이 나오거든요. 거기 방송 예정 이걸 클릭하시면 참여하실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이후에도 또 이제 뭐 자연스럽게 저랑 소통을 언제든지 좀 하고 싶다. 종목에 대한 궁금증을 하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은 샵 3772번으로 맹호 또는 황윤석 이렇게 보내주시면 언제든지 소통하실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장을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자, 우리가 항상 똑같은 시장을 보면서 대응을 하는데 시장이 좀 비바람이 불고 뭔가 시장이 좀 안정되지 않고 불안할 때는 조금 쉬어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특히 오늘 보니까 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1,760명이 넘어서 사상 최대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청해부대 그 확진자들이 귀국을 하면서 내일은 2,000명이 넘을 것이다라는 아주 그 불안한 얘기를 제가 뉴스에서 방금 보고 스튜디오에 들어왔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 그러면 상당히 시장이 불안한 그 움직임들이 계속해서 나타날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도쿄올림픽이 이제 7월 23일 날 개막하는 거 다들 알고 계시죠? 근데 지금 개막도 하기 전에 벌써 71명이 확진자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면 만약에 제가 상대팀 선수다 그러면 그 나라 선수와 경기를 하고 싶을까요? 아무래도 불안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도 상당히 시장의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어제 저는 이제 미국 증시를 보면서 느꼈던 게 경기의 정점이 왔다. 2분기 실적 시즌이잖아요. 그래서 경기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오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인플레 논란이 있어요. 지금 물가가 너무 많이 올랐다 이런 얘기가 있고 한국은행에서 지금 금리 인상을 우리는 선제적으로 하겠다. 8월이냐 9월이냐 지금 읽어갖고도 지금 소랑설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그재그 시장에서 개인 투자자들이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현금 비중을 높이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오늘 장중에 환율이 1,150원을 넘었어요. 1,153원까지 갔었습니다. 많이들 당황하셨을 거고 외국인들이 파는 건 우리가 그래도 이해를 할 수 있는데 기관들까지 덩달아서 팔았어요. 개인들만이 사는 장이 지속이 되고 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상당히 조금 불안하다라는 거예요. 이런 때는 현금 비중을 늘려두시고 다음 찬스를 딱 노려보시는 게 저는 현명한 투자자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제가 이제 그 관심주로 제시해드렸던 종목을 먼저 한번 리뷰를 하고 시작을 할 텐데요. 아이진이라는 종목입니다. 근데 그동안 이제 미국 증시도 보면 코로나 재확산되고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뭐 지금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으니까 백신 관련주들이 강하게 갔었어요. 모더나가 막 3일 동안에 20%가 넘게 급등을 했고요. 화이자도 움직이기 시작하고 뭐 이렇게 갔었는데 어제 오늘 새벽에 마감된 미국 증시에서는 모더나가 막판에 좀 조정을 받았고 화이자가 오히려 강하게 갔었습니다. 그래서 이 화이자는 지금 델타 변이에 강한 백신을 개발하고 있다. 독일 바이오엔테크와 그런 뉴스가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도 지금 보면 그 진단키트 관련주와 백신 관련주들, 바이오 쪽에서는 지금 그런 종목들만 강하고 다른 종목들은 다 하락했어요. 그래서 지금 그 제가 이제 지난번에 관심주로 제시했던 아이진이라는 종목을 한번 차트를 통해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한번 보시면 이 아이진이라는 종목은 델타 변이에다가 뭐 람다 변이까지 나온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 지금 차트상으로 보면 이 박스권 상단을 돌파하면 신고가거든요. 여기가 48,000원이에요. 근데 이 박스권 상단을 돌파하면 신고가인데 오늘은 윗꼬리가 달려있는 음봉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뭐 먼저 급등했던 진원생명과학이라든지 뭐 이연제약이라든지 아니면 뭐 ST팜이라든지 이런 그 mRNA 백신을 개발하는 종목들이 다 같이 약세로 돌아섰어요. 아마 지수 하락과 외국인 기관 매도 물량 영향이 크지 않았나 생각이 되는데 아직은 추세가 살아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또 이것뿐만 아니라 심근경색 치료제 임상 이상이 또 진행 중이고요. 그다음에 또 셀로메드와 mRNA 백신 공동 개발을 하고 있고 또 뭐 대상포진을 호주에서 지금 임상 1상이 진행되고 있어. 그래서 여러 가지 호재들이 많이 있는데 지금 바이오들은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웬만한 바이오들은 다 시총 1조가 넘잖아요. 아직 시총이 7천억, 8천억 정도에 있기 때문에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 신고가까지는 한번 돌파해보자. 그래서 제가 그 매수가를 이렇게 다음날 시초가로 했더니 42,550원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목표가는 5만 원으로 제시를 해드렸는데 그 방송 제시 이후에 그 최고가 수익률이 10.7%까지 나왔어요. 장중에 강한 반등 시도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손절가는 3만 8천 원 정도 그대로 유지하면서 보유하는 전략으로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관심주 리뷰까지 제가 마쳤고요. 자, 이제 노란톡의 장중에 노란톡으로 이제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제가 알려드릴 텐데요. QR코드 찍고 들어오시면 되고요. 샵 3772번으로 들어오시면 3772번을 하시고 맹호 또는 제 이름 황윤석 이렇게 해서 들어오시면 노란톡 주소를 보내드리니까 참여가 가능하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자 보내주신 종목부터 먼저 한번 볼 텐데요. 1590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모비스 매수가 28만 5천 원, 비중 30%. 네, 자동차 섹터는 언제쯤 올라갈까요? 이렇게 질문을 해주셨어요. 현대모비스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그동안은 현대모비스뿐만 아니라 현대기아차가 수출이 호조를 보인다, 실적이 좋아졌다라는 것 때문에 굉장히 강한 흐름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자동차 시장의 전망은 지속적으로 좋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뭐 전기차도 전기차지만 자율주행차 시장도 열려 있고 또 자동차 부품주들의 실적도 계속해서 좋아지죠. 그러니까 완성차가 좋아지면 부품이 좋아진다는 건 뭐 더 이상 말할 필요도 없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현대모비스 차트를 보면 최근에 상당히 주가의 흐름이 좀 지지부진해졌어요. 여기서 보면 40만 5천 원 신고가 찍고 나서요. 예, 여기서 보면 상당 기간을 조정 횡보를 거쳐서 지금 보면 이 까만 선이 121선인데 121선이 위에가 있다는 거는 이제 그 이평선의 역배열이 아주 심한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보시면 매수가가 지금 28만 5천 원 비중이 30%예요. 저는 자동차나 지금 자동차 부품주의 실적 호전주들을 갖고 계신 분들은 조금 호흡을 길게 가져가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이런 경우는 일봉상으로는 사실 별다른 움직임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이 경우는 주봉을 보시는 게 훨씬 주가를 예측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여기서 보면 지금 27만 원에서 28만 원대 사이에서 굉장히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고 30만 원대 정도의 직전 고점이 있습니다. 매물 때는 그렇게 많지 않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2분기 실적 발표 나오고 3분기 실적 전망 나올 때쯤이면 1차 목표가는 30만 원 정도까지 반등이 가능할 거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다음에 3분기 이후의 실적에 대해서는 경기가 지금 빠르게 회복되는 거하고 같이 발맞춰서 가야 됩니다. 그래서 금리 인상 얘기도 있고 하니까 저는 30만 원 정도가 되면 비중을 한 절반 정도로 줄이면서 30만 원을 돌파하면 또 그 절반을 가지고 좀 더 길게 보시는 전략으로 가져가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30%면 일단 30만 원 정도의 절반 줄이고 그다음 생각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문자 보내주신 그 1590님께는 저희가 햄버거 세트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확인 문자 꼭 부탁드리고요. 시간이 좀 걸리니까 도착할 때까지는 좀 기다리셔야 된다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종목 한번 볼까요? 2040님께서 보내주신 종목인데요. 카카오 게임즈네요. 지금 가장 핫한 종목 중에 하나죠. 카카오 게임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 게임즈를 보시면 지금 시장이 이렇게 계속 조정받고 약세를 보이는 장에서도 카카오 게임즈는 계속해서 지금 잘 가고 있는 거잖아요. 여기서도 오늘 지금 장대 양봉에 윗꼬리를 달았지만 상승 추세는 계속 유효해요. 다만 지금부터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뭐냐? 너무 가파르게 올라갔어요. 자, 여기서 보시면 여기서 이렇게 장대 양봉을 세우고 그다음에 보통은 이렇게 눌린 다음에 조정을 받고 이렇게 올라가도 이게 이제 급등주 N자형 패턴인데 조정다운 조정을 한 번도 안 받고 갔어요. 자, 그러면 지금 언제부터 오르기 시작했냐고 하면 6만 원대부터 사실은 상승이 시작됐다고 보여집니다. 초기 상승은 6만 원대부터 시작이 됐는데 지금 8만 원을 넘어가고 있고요. 지금 9만 2천 원, 10만 원대까지, 9만 2천 원대까지 신고가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구간에서는 쫓아가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8만 1,500원에 비중이 70%예요. 예, 그래서 향후 전망이다. 비중이 너무 많으신데 지금 또 매수가를 밑에서 잡았으면 지금 굉장히 수익을 즐기시고 계실 텐데 또 위에서 잡았어요. 8만 1,400원이면 지금 약간 손실이 나 있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게 9만 2,100원 이게 신고가인데요. 지금 여기서 매물대 거래량 보고 이렇게 됐으면 저는 여기서 갑자기 급락이 나오리라고는 보진 않습니다. 그런데 카카오뱅크의 상장이라든지 차기 또 게임과 관련된 얘기들이 있어서 자 여기 한번 보시면 저는 이 9만 원 고점 부근 또는 9만 2천 원 고점을 터치할 때 이게 계속 윗꼬리를 달고 올라가면서 장중에 고점 찍고 내려오면서 이게 계속 매물 받으면서 또 밀릴 가능성도 있거든요. 저는 비중을 줄이셔야 된다라는 말씀드립니다. 9만 원, 8만 5천 원부터 9만 원 사이에 비중을 절반으로 줄여놓으시고 차익 실현하신 다음에 예, 그다음에 나머지 절반의 물량은 고점 돌파한다면 추세적으로 계속 가져가셔도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자 이제 그 저한테 보내주신 그 2040님께는 커피 교환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확인 문자 꼭 부탁드리고요. 자, 그래서 도착할 때까지 시간 걸린다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자, 이제 전화 상담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상담 신청해 주신 시청자님과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네. 그 어떤 종목이 궁금해서 연락을 주셨을까요? 대우건설이요. 네. 그 매수가하고 비중도 좀 부탁드릴까요? 매수가는 8,400원이고요. 네. 비중 20%입니다. 아, 네. 그 건설주가 많은데 예. 대우건설을 사신 이유가 있을까요? 매각 관련 이야기하고 네. 그 수주 실적이 좋다고 해서 그래서 좀 투자를 해 봤습니다. 아, 네. 그래서 이제 그 목표가가 언제까지 갈 수 있냐 이게 궁금하신 거죠? 예, 그리고 앞향 어떻게 될지도 네. 추세가 앞으로 상승장이 될지 하향장이 될지 이런 게좀 궁금하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제가 볼 때는 2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지금 그 예상 매출 영업이익 이런 것들이 나왔는데 보니까 굉장히 좋아요. 그러니까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13% 증가했다고 하는데 2조 2,200억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영업이익은 무려 120%가 증가한 걸로 나와요. 1,791억이다. 그런데 이게 시장 컨센서스를 다 넘어가는 거다 이런 이제 전망이 나오거든요. 예. 그리고 좀 전에 이제 말씀하신 대로 M&A 재료가 있었는데 예. 그 M&A 때문에 올라갔던 주가가 여기잖아요. 여기까지 올라갔잖아요. 그죠? M&A 때문에 급등했는데 쭉 여기서 흘러내렸잖아요. 예. 쭉 흘러내렸죠. 그러니까 그게 왜 그러냐면 인수협상 대상자가 결정되고 매각 가격이 결정되고 뭔가 이게 시너지 효과가 난다 이렇게 됐으면 계속 갔을 텐데 이제 그게 결정이 안 되다 보니까 주가가 이제 밀렸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저는 3분기 이후에도 이 건설주들은 계속해서 실적이 좋아질 걸로 전망을 하니까
예. 저는 좀 기다리셨으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고요. 예. 그래서 매수가 대비해서, 근데 매수가가 좀 높으세요. 지금 현재 주가 대비해서는. 예. 그리고 최근에 여기 흐름을 보면 이제 그 외국인들의 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어요. 예. 예. 그래서 저는 이제 두 가지 전략을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예. 매수가 부근까지 왔는데 지금 시장이 굉장히 불안하잖아요. 예. 예. 그래서 8,400원 매수가 부근까지 왔는데 강하게 치고 나가지 못하고 거기서 계속 걸린다 그러면 거기서 예. 뭐 한 절반 정도 매도하시고 또 지켜보다가 예. 건설주 업황이 계속해서 좋아지고 앞으로 대선 정책주로도 계속 부각이 된다. 또 M&A 하려고 하는 기업들이 계속 뭐 속속들이 나오고 매각가가 제시된다. 그러면 9,000원 정도까지 나머지 절반은 가져가시다가 그때 차익 실현하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아, 예. 고맙습니다. 네. 자, 그러면 그 은별 씨가 선물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전화 끊지 마시고 조금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궁금하신 건 좀 해결되셨어요? 예. 아, 다행입니다. 시청자님, 오늘 닭은 좀 드셨나요? 예? 오늘 중복인데 닭은 드셨어요? 아, 예. 맞습니다. 아, 그러시구나. 이번에는 제가 돌림판 들려서 만약에 안 드셨으면 치킨이라도 뽑아드릴까 하고서 이렇게 여쭤봤습니다. 네. 예. 이 돌림판 돌려 선물을 드릴까 하는데요. 시청자님께서 예. 수익으로 나올 거야! 라고 외쳐주시면은 제가 돌림판 힘차게 돌려보도록 할게요. 아, 외치면 어떻게 외치라고 말씀하셨죠? 네? 어떻게 외치라고요? 수익으로 나올 거야! 라고 외쳐주세요. 아, 예. 수익으로 나올 거야. 꼭 나오세요! 과연 어떠한 선물이 나올지 우리 시청자님. 매수가 부근에서 두 가지 전략으로 제시를 해주셨는데 잘 기억하시길 바라면서 조금만 더! 아, 역시 커피 한 잔이 나왔습니다. 이 무더위에는 시원한 커피도 제격인 것 같아요. 네, 시청자님. 저희 커피 한 잔 문자로 발송이 될 예정이고요. 한 달 정도 기다려주시길 바랄게요. 네, 고맙습니다. 네, 수익 실현 잘 하시고요. 이렇게 시청자님과 함께 전화 상담, 문자 상담, 그리고 유튜브 상담까지 다양한 상담 창구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고민을 덜어드릴 예정입니다. 전화 상담은요, 계속해서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02-3772-0256번으로 상담 신청해주시면요, 맹호 전문가님과 함께 이런저런 이야기하면서 자세한 전략 잡아가시고요, 제가 돌림판 돌려서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간편한 상담 방법, 문자도 있죠. 샵 3772번 건당 100원의 문자로 종목명과 비중, 매수가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문자 상담은 선물을 챙겨드리고 있으니까요. 문자 상담 받으신 분들은요, 확인 문자까지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유튜브 상담도 열려 있습니다. 실시간 채팅창에 여러분들의 고민을 올려주시길 바랍니다. 주식 맹호 황윤석 전문가님과 함께하고 있는 종목상담 119 1시간 동안 진행이 될 예정인데요. 이 시간이 너무너무 짧다라고 느껴지신 분들은 노란톡 오픈 채팅방을 활용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 QR코드가 나가고 있는데요. QR코드 휴대전화로 스캔하시면 입장이 가능합니다. 참여코드를 입력하라고 뜨실 텐데 친구 7979를 입력하시면 입장 가능하니까요. 기억해 주시기를 바랄게요. 나는 QR코드 복잡하고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샵 3772번으로 맹호 혹은 황윤석 이렇게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계속해서 전문가님과 함께 종목 상담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나와주세요. 네. 자, 좋은 선물 받으셨는지 모르겠네요. 자, 이제 문자 상담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3155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만도 65,700원에 20%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지지부진한데 언제 빵빵 터지고 올라갈까요?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만도의 경우는 옛날에 저 목표가들이 상당히 높게 제시된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근데 지금 흐름은 상당히 답답하죠. 그러니까 지금 올해 실적 전망도 작년의 영업이익과 비교를 해보면 거의 한 두 배 반 정도의 영업이익이 급증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물론 예상치이긴 합니다. 올 한 해 동안의 전망치. 근데 그런 것들이 여전히 변수는 있죠. 예를 들어서 뭐 코로나가 확산된다든지 경기 회복이 둔화된다든지 이러면 실적이 조금 떨어지는 거고요. 코로나 확산이 저지가 되고 이제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면서 이제 경기 활동 재개가 빠르게 이루어진다면, 근데 이제 이 만도의 경우는 역시 자동차 부품주 또 공조와 관련된 부분이다 보니까
자동차 완성차 매출하고도 상당히 많이 연관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차트를 보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요. 지금 구간에서 굉장히 답답해요. 그러니까 지금 잘 나간다는 자동차 부품주들, 과거의 그런 종목들이 보면 이제 시청자님들 한번 여기서 보실 텐데요. 이 역배열 상태로 되어 있어요. 이 까만 선이 120일선인데 얘가 지금 여기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까만 선이 어디 있어야 되냐면 이 밑에 있어야 돼요. 이 밑에 있어야 되고 이 지금 5일선, 10일선, 20일선 같은 단기 이평선들이 위에 가면 이 정배열 상태로 이렇게 치고 올라가야 되는데 주가가 여기서 지금 정체돼 있고 그러니까 장단기 이평선들이 한 자리에 모이고 있다는 거는 조정이나 횡보가 길어지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저는 역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대모비스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실적이 좋은 자동차 관련주들은 길게 보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주봉으로 보면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보면 주봉으로 보면 여기서 거래들이 실렸던 자리들을 한번 같이 볼게요. 자, 여기서 거래가 실렸던 자리들을 한번 보면 7만 원에서 7만 5천 원 사이. 여기서 거래가 한번 빵 실렸잖아요. 여기서 한번 보시면 여기서 거래가 한번 빵 터졌는데 이게 7만 원에서 7만 5천 원 사이입니다. 그러니까 이 매물대를 돌파하려면 대량 거래를 수반하면서 여기를 돌파를 해야 되겠죠. 저는 1차 목표가를 7만 원 정도를 제시를 해드리고요. 비중이 20%니까 7만 원 정도에서 역시 절반 차익 실현하시고 좀 지켜보시다가 만약에 자동차 업황이 계속해서 좋아지고 지금 완성차 매출이 증가하면서 실적 호전이 계속돼서 2분기, 3분기 실적 발표에 나온다. 그러면 드디어 목표가를 7만 5천 원까지도 높여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차 목표가는 7만 원 정도에서 한번 차익 실현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최근의 시장 상황을 감안한다면 좀 더 현실적이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문자 상담 보내주신 그 3155님께는 햄버거 세트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확인 문자 부탁드리고요. 시간 좀 걸리니까요. 잘 기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문자 상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문자 상담은요. 9783님께서 에이프로젠 제약 1,400원에 10% 작년에 매수한 거예요. 언제 매수가까지 올까요? 작년에 사셨으면 벌써 한 8개월, 최소한 8개월은 지난 것 같은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좀 걱정이 되는 거는 최근에 제약바이오들을 보면 그 진단키트 아니면 백신 관련주들만 가잖아요. 그래서 그게 조금 우려가 됩니다. 다른 뭐 신약 개발이나 무슨 제약주들, 중소형 제약주들 이런 것들은 못 가고요. 예를 들면 뭐 정말 신약을 개발했는데 임상 이상이 통과됐다. 뭐 아니면 기술 수출에 성공을 했다. 이런 것들만 그냥 급등이 나오거든요. 다른 재료들은 시장에서 안 먹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중소형 제약주들 같은 경우는 그런 강력한 재료가 있어야 된다는 거를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일봉 차트를 한번 보시면 최근에 보면 다행히도 이제 저점은 찍었어요. 저점은 찍으면서 조금씩 높여가고 있어요. 이런 자리에서 보면 슈팅도 나왔어요. 거래가 실리면서. 그러니까 지금은 무조건 거래가 터지는 종목으로 매매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종목을 못 고르겠다 하면 거래가 빵빵 터지는 종목, 평소 거래량의 2배, 3배가 막 터지는 종목으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1,350원 정도가 지금 현재 이 박스권에서 돌파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나오는 가격대로 보여져요. 주봉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역시 이 종목도 1,450원에서 1,500원대 있잖아요. 이 부근에서 좀 한번 슈팅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래 기다리셨으니까 이거 너무 지쳤다, 지루하다. 또 지금 와서 팔지 마시고요. 바로 팔지 마시고 1,500원대 정도까지 반등을 기다렸다가 정리하시고 좀 더 빠르게 움직이는 종목, 시장의 지금 주도주라고 하는 종목 쪽으로 좀 교체를 하시는 게 어떨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종목 상담 보내주신 9783님께는 커피 교환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확인 문자 부탁드리고요. 자, 그다음에 좀 기다려 주시면 뭐 아마 바로 도착이 될 거로 생각이 됩니다. 자, 이제 전화 상담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오래 기다리셨는데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요즘 시장이 많이 힘드시죠? 죽겠습니다. 네. 네. 오늘은 어떤 종목이 궁금해서 연락을 주셨을까요? 예, 제가 STS 중공업을 네. 8,390원에 70% 정도 비중이 되거든요. 비중이 상당히 크네, 크신데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너무 많이 떨어져가지고. 네.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너무 궁금해가지고 한번 전화문의 드렸습니다. 네. STX 중공업이 그 조선주기는 예. 한데요. 예. 조선주 중에 지금 실적이 좋은 것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예. 근데 뭐 굳이 STX 중공업을 사신 이유가 있을까요? 아, 다 프로그램에서 추천을 해주셨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때 그리고 사신 탄 거거든요, 실은. 아. 그래서 한꺼번에 매수를 하신 건가요? 아니면 조금씩 네. 나눠서 매수를 하신 거예요? 한꺼번에. 아, 한꺼번에.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네. 지금 이 STX 중공업이 그 이제 말씀드린 대로 STX에서 분사된 기업이에요. 그래서 네. 선박 엔진이라든지 뭐 발전 설비라든지 조선 기자재라든지 뭐 이런 사업들을 영위하는 기업이에요. 네. 근데 실적이 굉장히 안 좋아요. 예, 그래서 과거에는 이게 M&A 재료도 좀 있었어요. 그럴 때마다 급등이 나왔었죠. 어디다 네. 인수한다 막 그랬었잖아요. 근데 1분기 매출이 48% 감소했고요. 영업 손실이 12% 증가했고 그 차트상으로 보면 지금 한 번 슈팅이 나왔다가 그다음번에 여기서 슈팅 때 사실은 직전 고점을 돌파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강한 슈팅이 나오면 진짜 강한 놈들은 두 번째 슈팅에서 이걸 돌파를 하거든요. 근데 예. 반도 못 가서 주저앉았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런 경우는 사실은 좀 그 추가적인 조정도 나올 수 있다고 보셔야 돼요. 또 한 가지는 7월 1일 기준으로 PTJ호 유한회사라는 회사가 이 대주주예요. 네. 지분 7%를 매각하면서 보유 비중을 또 줄였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시장에서는 지금 분위기가 맞물리면은 좀 악재로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이제 뉴스에 최근에 보니까 STX 그룹이 두산 퓨얼셀과 뭐 업무 협약을 해서 수소 연료전지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겠다라는 걸 발표를 했어요. 예. 새로운 사업 진출을 발표를 했으니까 하여튼 저는 이제 조금 기다려 보기로 하고요. 여기서는 지금 추가적으로 예. 이 저점을 보셔야 돼요. 6,600원이 깨지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 6,600원이 깨지면 추가적으로 하락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셔야 되고요. 6,600원이 깨지면 비중 줄이기 시작하셔야 된다. 손실이지만 생각을 하셔야 되고 만약에 반등이 나와서 8,000원 정도까지 반등이 나온다. 그러면 그때부터도 계속 비중을 줄여 나가시는 게 좋아요. 예, 그래서 지금 조선주는 실적이 좋은 쪽으로 옮겨 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사업 다각화 쪽에 조금 그런 그 이슈로 인해서 조금은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네. 조금 참고 기다리셨다가 반등이 나올 때 비중이 너무 많으시니까 줄이는 전략으로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 저는 그래서 네. 지금 손절해야 되나? 지금 손절하기에는 뭐 조선주 네. 업황이 좋으니까 조선주 업황에 따라서 조금은 추가 이게 가치 상승이 나올 수 있다고 보거든요. 아, 그러니까 손절 라인만 잘 지키시면서 대응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그래서 은별 씨가 선물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예, 예.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아이고 비중을 많이 실으셨는데 생각처럼 잘 가지 못하니까 속상하실 것 같아요. 네. 우리 시청자님 기운 내시고 이 종목 잘 매도하시면 다음 종목은 이 종목 수익이 두 배, 세 배 더 많이 나도록 진심으로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번에는 제가 돌림판도 이어서 선물을 드릴 텐데 우선적으로 STX 중공업을 탈출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시청자님께서 네. 반등이라고 외쳐주시면은 제가 힘차게 돌림판 돌려보도록 할게요. 예. 반등! 반등! 나와라! 과연 어떠한 선물이 나올지 이왕이면 반등으로 잘 탈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선물은 과연 돌림판이 돌아가고 있는데 아메리카노 한 잔이 당첨되셨습니다, 시청자님. 저희가 선물은요, 문자로 가고요. 예. 한 달 정도 기다려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네. 맛있게 드시고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또 연락주세요. 네, 이렇게 시청자님과 함께 저희 전화, 문자, 유튜브를 통해서 계속해서 상담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방송 보시다가 그래, 내 종목도 이게 참 궁금한데 라는 생각이 문득 드셨으면요. 전화 상담 02-3772-0256번으로 연락 주시거나 문자 상담 건당 100원의 문자 샵 3772번으로 종목 고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유튜브를 통한 상담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종목명과 비중, 매수가 세 가지 다 적어서 댓글 남겨주시길 바랄게요. 저희 이렇게 종목 상담하려고 1시간 동안 알차게 진행되고 있긴 하지만 정말 맹호님과 함께하는 이 시간이 너무나도 짧게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 노란톡도 활짝 열려놓고 있는데요. 노란톡 입장 원하시는 분들은 샵 3772번으로 맹호 혹은 황윤석을 적어서 문자를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계속해서 전문가님과 함께 종목 상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이제 유튜브 상담 한번 넘어가 볼까요? 네, 유튜브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초이제님이신가요? 초이제님께서 안암전자 3,200원에 15% 이렇게 올려주셨어요. 그래서 안암전자 꼭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해주셨는데요. 자, 그다음에 화이팅 맹호 하셨는데 제가 좀 그 수익을 낼 수 있도록 좀 잘 상담을 해드려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가의 흐름은 그다지 썩 좋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이상하게 그 종목을 보는 것마다 120일선의 그 검은 차트가 다 위에 올라와 있어요. 저 밑에 내려가야 될 이평선의 아주 장기 이평선이 그게 다 올라와 있어요. 그러니까 5일선, 10일선 막 이 위에 올라와 있으니까 이게 전형적인 역배열이에요. 보통은 이게 해소가 되지 않으면 보통은 이게 그 상당히 오래 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오늘 종목들이 다 120일선이 위에 와 있어요. 이 색깔을 저는 검은색으로 왔는데 오늘 검은색들이 다 위에 와 있어요. 그래서 좀 아쉽네요, 종목들이. 그래서 지금 이런 자리를 한번 보시면 3,025원 정도의 현재가가 형성이 돼 있어요. 근데 지금 이 검은 선이 쭉 타고 오는데 여기서부터 이게 역배열로 접어들죠. 예, 다 이 밑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사실상 시간이 많이 걸려요. 돌아서는데 이거를 이제 주봉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봉으로 넘어가 보면 지금 이런 자리에서 주가가 이렇게 한 자리에 모이고 있잖아요. 그러면 밑에 하단은 한 2,800원 정도를 보셔야 되고 위에 상단은 한 3,200원 정도를 봐야 되는데 3,250원 정도를 딱 보니까요. 지금 이 자리 정도가 보여지는데 여기서 매물대가 상당히 강해요. 그러니까 최고가는 3,800원대인데 3,200원대 오니까 벌써 거래가 터졌던 매물 대기 매물들이 움직일 것으로 준비가 돼요. 막 그 출회가 되기 시작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지금 비중이 다행히 크지 않으시기 때문에 저는 비중을 좀 줄이셔야 된다. 3,200원 매수가 부근에 오면 이제 절반 정도 매도하고 3,250원을 돌파하지 못하면 나머지 절반도 다 매도하고 종목 교체하시는 게 좋겠다. 만약에 금리 인상을 하거나 테이퍼링을 하거나 이런 장이 오잖아요. 그럼 실적이 안 좋거나 재무 구조가 안 좋은 중소형주들은 그냥 무너집니다. 속절없이. 그래서 업종 대표주나 실적주를 항상 해야 된다는 거를 제가 다시 한번 강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그래서 그 오늘 유튜브 상담까지 제가 이제 했는데요. 시간 관계상 이제 계속 좀 해드리고 싶은데, 이제 오늘 방송에서 못 다한 얘기들은 제가 이제 이 방송 끝나고 저녁 7시 30분부터 무료 공개 방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플레가 가장 큰 문제고 코로나 확산이 가장 큰 문제잖아요. 이 인플레와 코로나에도 강력한 초강력 테마주가 뭐냐. 그래서 난세의 영웅주 하이킥이라는 제목으로 무료 공개 방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참여하시는 방법은 이제 샵 3772번으로 참여 이렇게 보내주시면
링크로 참여하실 수 있는 링크를 또 보내드리고요. 나는 이제 직접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포털 사이트에다가 종목 상담 119 이렇게 해서 들어오시면 참여를 하실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 이제 다음은 제가 그 준비하고 있는 전문가 공략주, 오늘의 공략주를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조금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제가 시장에서 봤어요. 그러니까 시장이 이렇게 속절없이 하락하고 외국인 기관 매물이 쏟아지는데 오늘 장에서 그나마 강하게 갔었던 테마나 섹터가 뭘까 하고 살펴본 결과 제 안테나에 잡혔습니다. 뭐냐면 신규 상장주였어요. 신규 상장주라는 거는 시장이 조정을 받을 때 상대적으로 강한 흐름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전문가 공략주로 제시할 종목은 SD 바이오 센서입니다. 얼마 전에 공모하고 상장해서 거래된 지 얼마 안 된 거 아마 여러분들 다 기억하시죠. 신규 상장주인데 상장하자마자 따상에 실패를 했어요. 그리고 매물이 많이 나왔고 코로나 확산에 따른 실적 호전이 계속해서 진행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회사는 면역하고 분자 진단, 또 자가 혈당 측정과 관련된 분야에 돼 있는데 진단 키트에 대한 매출이 계속적으로 늘어날 것 같아요. 과거의 전력을 보면 세계 최초로 메르스, 에볼라 항원 진단 제품을 개발을 했고요. 또 국내 최초로 분자 진단 키트를 승인을 받았어요. 전체 매출의 86%가 해외에서 발생이 됩니다. 실적이 너무너무 좋아요. 다만 시총이 무겁기 때문에 못 가는 건데 이거를 제가 지금 상장 거래대 일수가 4일째예요. 그래서 일봉 차트를 보여드리는 게 의미가 있을까 싶긴 해요. 예, 그래서 상장하고 최고가가 68,700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런 종목은 그러니까 어떻게 매수를 하냐면 내일 시초가 예, 매수를 하는 걸로 하고요. 목표가는 68,700원 신고가 돌파도 가능하지만 일단은 보수적으로 한 68,000원 정도로 제시를 해드리고요. 손절가는 55,000원 정도로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단 키트나 백신 관련주들이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서 계속 가긴 하는데 하루빨리 이 코로나가 다시 재확산되거나 또는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되는 게 하루빨리 종식됐으면 하는 바람은 뭐 저나 시청자 여러분이나 똑같습니다. 자, 이제 공략주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 내일 시장의 대응 전략에 대해서 한번 또 코멘트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인플레 얘기가 나오고 경기 정점 논란이 나오고 한국은행이 8월 달에 금리 인상하느냐, 9월 달에 인상하느냐, 지금 그거 갖고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코로나가 급속하게 확산되면서 시장에 상승 동력이 없어요. 외국인 기관 계속 매도하고 있고 미국 시장을 보면 안전자산으로 시장 그 투자 자금들이 쏠려 있어요. 안전자산이 뭐죠? 금, 달러, 그다음에 뭐 이런 종목들로 시장이 쏠려 있고 그래서 이런 장세에서는 투자자 여러분들이 현금 비중을 높여놓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때를 기다리셔야 되고 신규 매수를 자꾸 진입하는 것은 자제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시장에 지금 강력한 테마들 오늘 보셨겠지만 백신이나 진단키트, 스마트 그리드, 원전, 우주, 항공 이런 거 전혀 테마가 약발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기다리셔야 될 때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한번 그 제가 이제 안내를 해드릴게요. 오늘 종목 상담 못하고 기다리신 또 시청자님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노란톡으로 들어오실 수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QR코드 찍고 들어오시고 샵 3772번으로 문자로 맹호 또는 황윤석 이렇게 보내주시면 바로 참여하실 수 있는 그 링크 보내드립니다. 그래서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지금 방송이 끝나면
무료 공개 방송 바로 진행이 되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또 온라인 그 참여 방법은 샵 3772 참여하시는 방법 알고 계시죠? 예, 그래서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는 인터넷으로 직접 들어오시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제 포털 사이트에다 종목 상담 119 치시면 저기 은별씨 사진 밑으로 조금 쭉 내리시면 무료 방송 제 사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7시 반부터 시작이 되니까 네. 그래서 그 누르고 들어오시면 참여가 가능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자, 오늘 시장이 많이 힘들었어요. 예, 그런데 힘내시고 저는 다음 주 수요일에 시청자 여러분들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 종목상담 빌리고 오늘 2시간 연속 방송으로 진행되는 거 다들 알고 계시죠? 1부는 주식 맹호 황윤석 전문가님과 함께 알차게 꾸려봤는데요. 많은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나는 주식 맹호와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데 라는 생각이 드셨다면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장중에도 만날 수 있는 방법인데요. 노란톡 오픈 채팅방을 활용해 보시기를 바랄게요. 노란톡으로 입장하는 방법은요. 샵 3772번 건당 100원의 문자로 맹호 혹은 황윤석을 적어서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답장으로 바로 노란톡 링크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바로 들어가고 싶은데 하시는 분들은요. QR코드 아래에 나가고 있습니다. QR코드 휴대전화로 딱 대시면은 들어갈 수 있는 창이 뜨는데요. 참여 코드를 입력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친구 친구 7979 꼭 기억해 주시고 맹호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노란톡도 활용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장중에 다양한 정보를 알려드린다고 하네요. 아니면은 나는 지금 바로 종목 상담을 좀 하고 싶은데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드셨으면요. 저희 온라인 무료 공개 방송을 활용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샵 3772번 건당 100원의 문자로 참여 두 글자를 보내주시면요. 저희 온라인 공개 방송으로 들어갈 수 있는 링크를 저희가 알려드리고요. 참여 방법을 자세하게 알려드리니까요. 그것도 좀 활용을 해보시기를 바랄게요. 저희 종목 상담 119 1부는요. 6시부터 7시까지 진행을 하고요. 2부는 7시부터 8시까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여러분들의 고민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2시간 연속 방송으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매주 수요일 오늘부터 금요일까지 3일 연속으로 2시간 연속 방송으로 진행된다는 점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잠시 후에는요. 명승부사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들 조금만 쉬시고 저희 7시에 다시 만나 뵙길 바라겠습니다. 그동안 또 1시간 동안 저희와 함께 해주시냐고 많은 몸이 좀 굳으셨을 텐데 스트레칭 하면서 한숨 쉬시고 잠시 후에 만나 뵙도록 할게요. 저는 이만 물러갑니다. 여러분들 안녕!